안녕하세요. 청담마디 신경외과 물리치료사 오준석입니다. 오늘은 고관절 프롤로 치료 후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프롤로 주사의 범위가 고관절부터 요추 부위까지 넓기 때문에 이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. 근력 운동 전 스트레칭은 근육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근섬유들의 운동 감각을 깨워줄 수 있어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첫 번째 스트레칭은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. 천장 보고 누운 뒤 오른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올려줍니다. 양손은 깍지를 끼고 왼쪽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. 최대한 당겨준 뒤 그 자세에서 5초간 고정한 뒤 호흡을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. 스트레칭은 5회 2세트 실시합니다.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이때 딱딱한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와 맞닿는 뼈 부근이 뻐근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 이상근 스트레칭을 잘 하고 계신 겁니다. 다음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. 이상근 스트레칭이 끝난 후 1분간 휴식을 취한 뒤 똑같이 하늘을 본 자세에서 양손 깍지를 끼고 오른쪽 허벅지 뒤를 잡아줍니다. 무릎을 최대한 펴주고 그때 다리가 땅에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깍지 낀 손으로 다리를 내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. 무릎은 최대한 편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하고 호흡을 내쉬며 천천히 무릎을 굽혀줍니다. 5회 2세트 실시하고 한쪽이 끝나면 반대쪽도 이어서 같이 해줍니다.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면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무릎이 완전하게 펴줄 때까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다음은 허리 내모근 스트레칭입니다. 천장을 보고 누워 한쪽 다리를 굽혀주고 반대쪽 다리는 굽혀진 다리 위로 올려줍니다. 위에 올려진 다리를 바닥 쪽으로 당겨주고 이때 내 상체가 같이 따라가지 않게 상체는 바닥에 딱 고정시켜줍니다. 끝 지점에서 3초 유지 후 돌아오시면 됩니다. 각각 5회 1세트씩 해줍니다. 이렇게 고관절 스트레칭을 배워보았고 이제는 고관절에 도움이 되는 근력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운동은 클램쉘이라는 운동이며 중둔근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자세는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팔을 머리에 베고 무릎을 굽혀준 뒤 양쪽 복사뼈를 붙인 상태입니다. 손으로 엉덩이 부근에 고정을 하고 무릎을 하늘로 올려주는 운동입니다. 왼쪽 오른쪽 각각 15개씩 2세트 진행합니다. 이때 다리를 벌릴 때 몸이 따라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.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하면 더 효과적입니다. 두 번째 운동은 서서 다리 뻗어주기 운동입니다. 이 운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며 한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서 지지할 수 있는 의자나 벽을 잡고 운동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 첫 번째 방향은 고관절 편 자세입니다.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뒤꿈치를 내 몸 뒤로 차주는 동작입니다. 두 번째 방향은 고관절 굽힘입니다.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내 몸 앞으로 다리를 차주는 운동입니다. 세 번째 방향은 고관절 벌림입니다. 내 몸 바깥으로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입니다. 네 번째 방향은 고관절 모음입니다. 내 몸 안쪽으로 다리를 모아주는 운동입니다.
각 방향마다 10개씩 2세트 실시합니다.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높게 차올리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엉덩이 근육이 수축이 느껴지면 그 수축이 느껴지는 범위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. 위의 운동은 첫 번째 맨몸으로 해주는 방법, 두 번째 낮은 무게 모래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, 세 번째 세라밴드를 이용하는 방법,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더욱 난이도를 높게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엔 맨몸으로 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하시고 프롤로 치료 후 내 몸이 회복하고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때까지 3주간 꾸준히 반복하세요. 그 다음 낮은 무게 모래주머니 또는 세라밴드를 이용하여 난이도를 높이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프롤로 치료 후 고관절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